진짜 엄청 달라졌어요. 2주 만에 4.6kg를 어떻게 빼지? 이번에는 식단표를 구성해서 2주치를 전달드렸는데요. 운동은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2주간 10번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10분의 구독자분들과 함께한 2주간의 다이어트 챌린지가 끝났습니다. 먼저 긴말 생략하고 저의 비포 애프터부터 보시죠. 저는 2주간 3kg가량을 감량을 했는데요. 이거 은비님이니까 가능하시죠? 하실까봐 10분의 구독자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독자분은 인바디상으로 체지방이 3kg나 감량되셨습니다. 오! 일단 측면에서 봤을 때 허리가 진짜 얇아지셨어요. 두 번째 구독자분은 체중은 3kg, 체지방률은 4%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복부 라인이 진짜 완전 달라진 게 보이시죠? 세 번째는 지방이 2kg가량 감량되신 분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체중이 2kg 감량되신 분 다들 2주간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너무 좋은 결과를 이루셨는데요. 비포 애프터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2주간에 구독자분들이 하신 식단과 운동 루틴을 딱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식단은 무작정 적게 먹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봐드리는 식단반 회원님들을 기준으로 하루 기초 대사량보다는 살짝 많게, 활동량보다는 살짝 적게 양을 설정해서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회원님들 식단 코칭을 해보면 매번 달라지는 식사보다 이렇게 타이트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식단표 형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식단표를 구성해서 2주치를 전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는 크게 3끼로 구성을 했고요. 되도록이면 자연식품, 첨가물 없는 식품으로 식사를 하시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이때 제가 복서닭 광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루 한 끼는 복서닭 제품으로 드시도록 2주치를 배송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챌린지에 복서닭 제품과 함께한 이유는 평상시에 제가 광고 끝나고 나서도 너무 좋아서 제돈제 산에서 먹는 찐템이기 때문에 챌린지까지 열게 되고 광고도 두 번째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용기 같은 경우에도 환경오염 검출이 안된 용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광고를 할때 처음부터 제가 챌린지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해서 시간이 없어서 식단을 못하는 분들도 손쉽게 드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2주간 다이어트를 할 때는 한 끼는 복서닭 제품을 먹었고 구독자분들도 한 끼는 복서닭 제품을 드시고 나머지는 닭가슴살, 잡곡밥, 채소볶음, 참치 야채 비빔밥, 오트밀 미역죽, 간장 계란밥, 고등어구이 정식, 연어구이, 파스타, 돼지고기 굴소스 볶음 등등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했으며 제가 이 식단표는 정리해서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에 적힌 내용들은 탄수화물 그람수나 단백질 그람수를 구독자분들께 맞게 설정을 해드려서 여러분들도 나에게 맞는 탄수양이나 단백질 양을 대략적으로 가늠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특히 저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오트밀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회원분들한테 짜드린 식단표를 보면 오트밀이 자주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탄수화물 종류 중에서 식이섬유 함량이 높고 단가가 싸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전자레인지로 조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익숙지 않더라도 꼭 다이어트 식단에 한 번만 포함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간편하고 맛있어서 자주 애용하시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식단을 2주간 진행하면서 회원분들께 맞게 각각 변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많이 감량되신 분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첫째, 공복 시간 길게 가지기입니다. 식사량과 상관없게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 주시면 우리 몸이 지방을 잘 태울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렇게 공복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공복에 아침 운동을 수행해 주신 분들이 체지방 감량 속도가 빠르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매 끼니 식이섬유를 챙겨주는 겁니다. 정말 식이섬유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모자란데요. 이 복서닭을 먹더라도 이 닭죽을 먹기 전에 식이섬유를 먹고 생야채나 파프리카라던가 야채 볶음 등을 곁들여 먹고 식사를 하신 분들이 확실히 감량 속도가 빠르시더라고요. 또이 치아시드를 활용하신 구독자분도 있었는데 저는 치아시드를 사실 안 먹어봤는데 식이섬유도 많고 조리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서 여러분들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재료에 포함시켜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건데요. 확실히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첨가물을 간에서 독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첨가물을 해독하는 데 간이 많이 사용되게 되어서 전체적인 체중 감량에 조금 지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경험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빠르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들은 조금 멀리하시고 자연식품 위주로 식사를 구성하시면 되게 변수 없이 살이 확확확확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요. 먹고 싶은 음식 피하지 않기입니다. 이 챌린저분들도 주중에는 최대한 식사 메뉴랑 양 조절을 해주시고 주말에는 드시고 싶은 메뉴를 양 조절해서 드시기도 했는데요. 치킨이나 고로케, 뭐 대파빵 이런 음식을 드시더라도 식이섬유를 꼭 챙겨주시거나 드시고 바로 걸어주시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잘 조절하면서도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운동인데요. 운동은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2주간 10번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진행한 거죠. 기존의 핑크 챌린지처럼 10분, 30분, 50분으로 수준에 맞게 나눠서 진행하시도록 했어요. 이 체지방을 빼는 거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타바타 전신 운동, 심박수가 떨어지지 않는 운동을 루틴에 넣어서 구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10분 운동은 핑크 챌린지 운동 영상으로 제공해드렸고 50분 운동은 온라인 PT, 유산소 운동을 제공해드렸는데요. 얘는 사실은 유료 영상입니다. 온라인 PT를 등록하면 드리는 이제 평생 소장 유산소에 해당하는데 이 영상을 한 편을 오늘 영상의 뒷부분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0일간 영상을 좀 50분짜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내 상급 홈트 영상을 매일매일 진행해주시면 돼요. 만족도가 좋아서 이 챌린지가 끝나고 나서 온라인 PT 회원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뒷부분에 있는 운동 영상 꼭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얘를 루틴표로 쫙 정리해보면 1일차에는 이 핑크 챌린지 1편 하체 스트레칭 영상 그리고 맨몸 타바타 50분 영상을 제공해드렸습니다. 2일차에는 하체 유산소 영상 2편 그리고 맨몸 타바타 50분을 함께 해주셨어요. 3일차에는 10분 하체 운동 3편 그리고 평생 소장 유산소 10편을 따라하게 해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10분 영상, 50분 영상을 배치하고 주말에는 걷기 미션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사실 주말에는 별다른 운동 없이 쭉 휴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일주일에 특히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분들은 주당 1회에는 꼭 휴식을 넣어보세요. 그래야 오히려 감량 속도를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걸 먹으면서 활동량을 늘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2만보 걷기 미션을 설정했고요. 사실 이거는 하시면 좋고 안 하셔도 괜찮은 그런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하신 분은 거의 없었지만 여러분들도 좀 주말 동안에는 활동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만보에서 13,000보 사이로 걸어주시면 즐겁게 또 다이어트의 가속도로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2주간 구독자분들과 함께한 다이어트 챌린지 결과와 식단과 운동 방법을 정리해서 전달드렸고요. 사실 다이어트는 평생 가져가야 될 숙제지만 조금 더 부스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딱 기간을 짧게 설정해서 이 안에 목표한 운동과 식사는 모두 달성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보시면 또 지지부진했던 결과에 속도를 확 붙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챌린지에서 챌린저분들이 함께 드셨던 복서다수 제품을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제 돈 재산에서 사먹고 챌린저분들께 무료로 드리면서 같이 챌린지를 진행해보고 싶을 만큼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도 활용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온라인 PT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12월을 맞아서 정말 체지방을 활활 태울 수 있는 이달의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애플워치를 켠 다음에 몇 칼로리 타는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끝나면 소용이 없구나. 자, 저희 먼저 1분씩 간단하게 운동을 진행해 볼 거고요. 점핑 체크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작 보여드리고 동훈쌤이 동작 설명 진행해 주실 거예요. 팔다리 길게 뻗어진 상태에서 준비 시작! 바로 갈게요. 저희 흔히 하는 팔 벌려뜨기 동작이라서 익숙하신 동작일 텐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금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손이랑 팔, 어깨 모두 쫙쫙 늘려주신 상태로 길게 길게 뻗어올린다는 느낌만 내주셔도 팔에 조금 더 자극을 집중해보실 수 있고 뛰실 때는 발목이나 무릎이 이렇게 모이면서 오지 않도록 같이 함께 벌어내주실게요. 그리고 복압도 계속 유지해주셔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계속 상하체 연결하는 부위니까 몸통 전체 힘을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30초도 안 남았습니다.
가볍게 띄워주시고요. 만약에 층간소음이 걱정되신다면 이렇게 스텝으로 밟아주셔도 됩니다. 가볍게 몸체를 드러내서 점프. 저희 15초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은 팔이 낮아졌을 수 있어요. 계속 높게 높게 가볼게요. 저희 5초가량 남았습니다. 5, 4, 3, 2, 1.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큰 휴식 없이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하실 때 동작이 너무 힘드시면 멈추시기보다는 동작 속도를 느리게 맞춰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실 때에는 이제 어깨가 말리거나 평상시 상체를 많이 안 쓰신 분들이 팔을 많이 못 올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높이는 어깨랑 손이 수평이도록 이렇게 팔을 잘 맞춰주시고요. 팔다리를 잘 사용할수록 여러분들이 산소를 더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칼로리도 채울 수 있고 심박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숨이 차네요. 파이팅입니다. 집에서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너무 층간소음이 걱정되신다면 대체 동작으로 한 발씩 수행해 주시되 단 이렇게 해주시는 게 칼로리가 더 많이 타는 것은 사실이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3, 2, 1. 네. 오, 심박수 잘 올라가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크로스 점핑잭이에요. 그대로 서셔서 크로스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차해 주시는 거를 해주시면 되시고 마찬가지로 층간소음이 걱정되시면 이렇게 번갈아서 스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일하게 최대한 팔을 쭉 열어내시고 가슴도 조금 더 열어내셨다가 그대로 팔을 끌어와 주시면 겨드랑이 쪽이 조금 더 자극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리도 크로스를 해주셔야 합니다.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크로스 할 때는 좌우가 어느 정도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돌아오세요. 고개를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전체적인 정렬을 맞춰주시고 얼마 남지 않았으면 할게요. 무슨 말을 하지? 가볼게요. 교차 하실 때는 무릎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무릎 바깥으로 내보내는 힘 계속 유지하시면서 발을 대각선으로 크로스하는데 살짝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살짝 어느 정도 교차될 수 있도록 발을 많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대각선으로 완벽하게 교차될 수 있게 해주시고 좀 더 균형을 잘 맞추려면 매트의 어떤 지점을 생각해 두시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다 보면은 힘들어서 팔이 떨어질 수 있는데 팔 조금 더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앞서서 진행하시게 되면은 본 운동 하시기 전에 몸에 열을 내고 심박수를 올려서 본 운동의 효율을 조금 더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 9, 화이팅! 8, 7, 6, 5, 4, 3, 2, 1. 네, 세 번째 동작은 슬로우 버피라는 동작이고 버피를 하는 동작을 하는데 동작을 조금 끊어서 천천히 하는 버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처음에는 스쿼트샷으로 내려가 주시고 그 상태로 플랭크 생각하시면서 지펀을 주셨다가 다시 한번 스쿼트샷에 치워 주시고 내려가는 동작입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1분 가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점프는 하는 동작이 아니에요. 하지만 동작을 하나하나 끊으면서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집중해 보실 수 있고 숨 굉장히 많이 차죠? 아, 네. 뛰잖아요. 저도 숨이 하도 차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 네. 저희 계속 스쿼트 그리고 플랭크. 지금 플랭크 자세 하실 때 힘이 들면은 발이 조금 가깝게 떨어지면서 엉덩이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솟으실 수 있어요. 최대한 플랭크를 생각하시면서 엉덩이 높이를 어깨보다 높지 않도록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힘도 넣어주시고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강하게 넣어줄 거예요. 스쿼트 자세 하실 때는 무릎이랑 발을 충분히 열어내실 거고요. 어깨랑 손목이 수직 선정에 올 수 있도록 계속 잡아주세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격이 조금 급하면 운동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하실 때 더 천천히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 더 천천히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했을 때 부상도 줄이고 동작의 효율도 높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성격이 느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슬로우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플랭크 상태에서 보통 엉덩이가 많이 높아지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엉덩이를 옆에서 봤을 때 일자가 되도록 낮춰서 복부에 힘 준 상태로 플랭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엉덩이가 빠져 있으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날개뼈 쪽에 안정감을 가지려면 어깨를 살짝 끌어내린 상태에서 등을 밀어내는 힘을 주시면서 플랭크를 해주셔야지 안정감 있게 운동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실 때 허리가 말린 상태로 플랭크에서 스쿼트로 넘어가기보다는 동작을 하나하나 끊어서 최대한 허리가 동그랗게 굽어지는 구간 없게 해주세요. 5, 4, 3, 2, 1. 이런 동작이 아마튼 동작입니다. 매트 끝에 서주셔야 하고요. 그대로 한 손 한 손 땅을 짚어내면서 체중을 상체로 옮기면서 플랭크 자세 가셨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동작으로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 상태로 시작하여 이렇게 플랭크 자세로 갔다가 짚어내는 동작인데요. 짚어내실 때에는 보통 대부분이 조금 한 번에 체중을 쉬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손목의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손 한 손 짚어낼 때마다 약간 차차 실어준다 라는 느낌을 내주시면 좋고 손바닥은 너무 이렇게 손가락 사이를 가깝게 대비하지 않고 벌려내고 고르게 체중을 분산시켜주세요. 특히 짚어내고 올라올 때 엄지를 이렇게 짚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엄지 인대가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서 집중해서 한 손 한 손 천천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려가고 올라올 때는 유연성이 만약 부족하시다면 너무 이렇게 뻗쳐서 짚기보다는 무릎을 구부려서 자연스럽게 내려오시면 좋겠어요. 플랭크 자세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 집중해서 엉덩이 높이 낮춰줍니다. 10, 9, 8, 7, 6, 5, 4, 3, 2, 1. 좋습니다. 자, 바로 다음 세트 가볼게요. 시작! 이 암워킹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많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플랭크로 대체를 해서 60초 동안 버텨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손목이 아무래도 부담이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상체 앞쪽으로 내 몸에 체중을 실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거의 한 70% 내려왔을 때까지 거의 무게를 엉덩이에 두시고 그 다음에 서서히 거의 10% 정도를 손쪽에 실어준다고 생각하시고 무게를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암워킹을 할 때에는 가속도를 내면서 동작을 빠르게 하는 건 절대 좋지 않으니 내 몸의 무게중심을 잘 컨트롤 하시면서 천천히 상체 앞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셔야 돼요. 몸무게에 가속도가 붙으면 손목에 정말 많은 부하가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네, 저희 그 다음 동작은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랭크 기본 자세를 취해주실 거예요. 준비, 시작. 앞꿈치로 지지해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께로 끌어올리는 동작을 하실 건데 이때 그냥 무릎을 올려준다라는 느낌보다는 하복부 쪽이 말리는 힘에 의해서 무릎이 올라온다라고 집중해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은 가볍게 벌려내서 움켜주듯이 매트를 지지해주시고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앞꿈치로만 지지해주시고요. 어깨랑 손목, 팔꿈치 수직 상태 정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힘들면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거나 이렇게 들리면서 허리 아치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바른 자세 라인을 유지해주시고 고개는 먼 바닥을 잡으실게요.
다시 5, 4, 7, 6, 5, 4, 3, 2, 1. 자, 한 세트 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암호킹을 하실 때에는 이 날개뼈 뒤쪽, 등 위쪽을 계속 밀어내는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상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벽을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등을 끝까지 밀어내서 유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엉덩이가 마찬가지로 많이 높아지는 동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엉덩이 최대한 높이 낮춰주시고 복부에 힘을 잡아서 옆에서 봤을 때 엉덩이 이렇게 빠진 상태 아니고 엉덩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리고 가슴 열린 상태 유지하면서 다리를 복부의 힘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게중심의 이동은 없고 계속 위로 천장으로 등을 밀어내는 힘을 주세요. 5, 4, 3, 2, 1. 이번에는 플랭크 30초, 사이드 플랭크 양옆 30초씩 바꿔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암플랭크 자세로 팔꿈치까지 사용해서 체중을 삼각대에다 분산을 시켜볼게요. 플랭크 하실 때에는 마찬가지로 어깨랑 손목, 팔꿈치 수직과 기억해주시고 준비, 시작! 바로 30초만 진행해볼게요. 금방 갑니다. 체중이 뒤로 빠져있지 않도록 앞꿈치를 잘 지지해주실 거고요. 이 동작을 하실 때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위아래로 너무 움직이거나 아니면 좌우를 좀 크게 벌려내도 어깨에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모아내서 몸통 쪽에 조금 더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9, 8, 7, 6, 5, 4, 3, 2, 1. 그대로 옆쪽으로 돌려줍니다. 바로 갈게요. 30초. 옆쪽으로 하실 때에도 옆날로 잘 지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위쪽에 올려진 다리가 앞쪽으로 가서 이렇게 콘센트를 지지해주시면 조금 더 중심을 잘 잡으실 수 있습니다. 7, 9, 8, 7, 6, 5, 4, 3, 2, 1. 반대쪽도 가겠습니다. 어깨랑 팔꿈치 각도 잘 맞춰주고요. 손의 각도도 팔꿈치 앞쪽에 바로 위치할 수 있게 주먹도 체중을 함께 실어줄게요. 이번엔 길어지는 느낌. 골반 떨어지지 않도록 잡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한 세트 더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항상 팔꿈치 있는 부분 그리고 발 있는 부분 균일하게 몸의 체중을 분산할 수 있도록 생각해주시고 무게중심이 보통 뒤로 많이 빠져서 어깨가 팔꿈치보다 뒤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팔꿈치 바로 위에 어깨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어깨를 위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4, 3, 2, 1. 사이드 플랭크로 바로 연결해서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려봤을 때 사이드 플랭크도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팔꿈치 위치가 여러분들 날개뼈 통증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팔이 너무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오지 않도록 이 어깨 바로 아래에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위치 설정을 잘 해주세요. 길어지는 느낌 계속 주시고 명치를 들어서 갈비뼈를 조여낼게요. 5, 4, 3, 2, 1. 반대쪽도 가보겠습니다. 그대로 엉덩이 드러내서 유지. 사이드 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불균형이 있는 경우, 신체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해주시면 정말 좋은 운동이고 전방경사이신 분들이 복사근이 많이 약하세요. 그래서 복부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들을 여러분들이 운동해줄 수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자주 운동에 넣어서 억지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10, 9, 8, 7, 6, 5, 4, 화이팅! 3, 2, 1.
스쿼트 생각합니다. 자, 이 복부는 어깨에서 1.5배가량 넓게 잡아주시고요. 준비, 시작. 스쿼트처럼 마찬가지로 고관절 앞쪽 접히면서 내려가는 자세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와이드 스쿼트는 발 복부가 크기 때문에 무릎이 충분히 발끝을 따라서 열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충분히 열리지 않고 이렇게 모아지게 되면 무릎에 부담이 굉장히 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복부를 조금 줄여도 되니까 무릎이랑 발끝을 계속 유지하는 데 포인트를 줄게요. 옆에서 봤을 때는 상체가 너무 숙여지지 않고 어깨선이 어느 정도 숙여진 상태로 그대로 상체가 하체 사이로 쏙 들어갈 수 있게 진행해보겠습니다. 15초 정도 남았습니다. 속도는 개인에 맞게 조절해주시면 돼요. 10, 9, 8, 7, 6, 5, 4, 3, 2, 1. 됐습니다. 이번에는 니업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니업 진행하실 때는 한쪽 발로 고정을 해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드러내서 앞으로 가져와 주시고 코어 흔들림 없도록 유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한 높이를 잘 맞춰주시고 이 다리를 들어 올렸다가 내릴 때 무게중심이 같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이쪽 다리에 중심을 잘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석처럼 동작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가슴을 열어낸 상태에서 팔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서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반대쪽 가볼게요. 고정 갑니다. 시작. 상체 흔들림 없게 무릎 완전히 고정해서 그대로 가져와 주실 거예요. 이 하시다 보면은 중둔근이 약하신 분들이 무릎이 안쪽으로 말려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무릎을 바깥으로 빼내주는 힘 유지해 주시고 골반 높이가 떨어질 수 있어요. 골반 높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 주시면 좋고요. 어느 정도 거울이 있는 곳에서 내 동작을 체킹하면서 실시간 운동 아닌 경우에는 체킹하면서 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자꾸 들어가는 패턴이 보이게 되면은 운동 전에 내전근이라던가 아니면은 대퇴근막처럼 이런 근육들을 풀어주고 시작하시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10, 9, 8, 7, 6, 5, 4, 3, 2, 1. 다시 와이드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 가볼게요. 준비, 시작. 지금 이제 양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방금 했던 동작은 한발 운동이라서 체중을 한쪽씩 실어줬다면 이번에는 동일하게 실어주시고 동일한 각도,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하체 운동하실 때는 고관절의 움직임이 중요해요. 그대로 무릎을 접어내는 느낌이 아니라 고관절이 뒤로 회전되는 형태로 눌러주시고 늘어날수록 고관절 회전이 되면서 양발이 수축되는 그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무릎은 계속 발끝 따라 열어낼게요. 앞꿈치가 살짝 들리시더라도 최대한 눌러내는 것을 정해주시면 좋고요. 뒤꿈치 힘을 타고 올라가서 양발이 수축된다 라고 뒤쪽 라인을 특히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허벅지도 충분히 늘어나셔야 합니다. 5, 4, 3, 2, 1. 다시 리어 준비, 시작. 양발 운동은 괜찮은데 자꾸 한발 운동을 하실 때마다 중심이 비틀비틀 안 잡히는 분들은 내가 중둔근이 약하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고 중둔근 운동들을 자주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한발 운동들이 여엉덩이를 키울 수 있는 운동이에요. 꼭 이렇게 옆으로 엉덩이를 드러내야만 여엉덩이를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로 고정한 형태의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 발로 몸을 지지하는 게 되게 많아요. 걷는다던가 뛴다던가. 그래서 이렇게 외발 운동들을 루틴에 넣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쭉 갑니다. 시작. 가져오실 때 계속 포함 유지하셔야 되고, 그대로 무릎을 가져오는 동안 반대쪽 무릎에 핸들 힘이 없게 해주셔야 되고요. 하실 때 보면 무릎을 다 펴진 상태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관절에 많은 부하가 갈 수 있으니까 항상 무릎은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한 발로 지지하는 모든 동작들을 해주실 거예요. 구부린 상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앞으로 지그재그 들어올려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한발 운동들이. 하지만 저희가 본 수업 때도 한발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루틴에 넣을 예정이니까 천천히 연습하시면 점점 더 많이 나아지실 거예요. 10, 9, 8, 7, 6, 5, 4, 3, 2, 1. 그 다음은 다시 유산소통으로 넘어가서 페이크 점프 스쿼트 해볼 거예요. 스쿼트 자세로 복부를 잡아주시고요. 다리를 유리마냥 걸려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내려가서 점프 하고 있으면 페이크 점프입니다. 생각은 없이도 가능한 운동이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프하듯이 페이크는 그대로 앞꿈치는 주기, 뒤꿈치가 강하게 들리면서 종아리 힘이 함께 쓰일 거예요. 보통 종아리 힘이 조금 불편해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함께 같이 보호해주셔야 하체 운동 기능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종아리가 약하시면 필연적으로 무릎이나 발목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함께 루틴에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위로 발사하는 느낌으로 강하게 상체도 열어내주세요. 그럼 조금 더 전신의 근육을 사용해볼 수 있어요. 호흡은 올라와서 후 가볍게 뱉어주시고요. 고관절 잘 열어주시고 무릎도 따라서 열어냅니다. 가능하시면 깊이 앉아주시고 무릎에 부담이 되면 조금 깊이를 낮게 가져갈게요. 5, 4, 3, 2, 1. 좋습니다. 한 세트 더 가볼게요. 준비 시작. 하실 때에는 이렇게 뒤꿈치를 들면서 발가락으로만 체중을 지지하게 되는데 이런 동작을 자주 해주시면 발목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발을 자주 삔다던가 아니면 몸통 중심이 잘 안 잡힌다던가 하는 분들은 이렇게 발끝으로 지지하는 동작들을 많이 연습해주시면 좋습니다. 일어날 때에는 앞으로 쏘아져 올리는 거 아니고 위로 그대로 지그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동작을 수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위로 상체를 펴면서 올라올게요. 앉을 때는 마찬가지로 무게를 컨트롤하면서 확 꺼지면서 앉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지그시 앉아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다음은 하이힐 플랫입니다. 무릎을 최대한 높이 올려주시면서 아래로 손을 가볍게 박수치는 느낌으로 바로 진행해볼게요. 준비 시작. 최대한 무릎을 낮게 올리지 않고 최대한 명치 부근까지는 올린다라는 거 목표를 해주시면 좋고요. 낮게 해주시더라도 손을 꼭 같이 박자를 맞춰서 활용해주세요. 저희 상하체가 이렇게 같이 움직였을 때 칼로리가 더 굉장히 많이 탑니다. 괜찮습니다. 고관 계속 잡아주시고 마찬가지로 한 발로 지지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무릎의 방향을 컨트롤 해볼게요. 손을 가능하면 깊이 길게 깊게 떨어내시고 뒤질 때는 너무 큰 뒤지지 않도록 팍분이 내려오면서 계속 중심을 컨트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관도 계속 넣어주시고 거의 나와줍니다. 7, 8, 7, 6, 5, 4, 3, 2, 1. 한 세트 더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크게 크게 움직이면서 다리를 드러내주시고 진행하실 때에는 무릎을 들어 올릴 때 그 힘을
복부로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부에 힘을 줘서 상체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져올 때 복부를 살짝 말아주는 힘을 가지고 이거를 유지하면서 내려주시고 다시 복부에 힘을 주고 가져오고 쉬운 동작이지만 복부에 힘을 잡은 상태로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동작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대한 배에 힘을 잡고 팔다리 움직이는 데에 집중해서 끝까지 좀 더 가볼게요.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힘드시더라도 천천히 저희가 나가니까 끝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각도 잡아주시고 그래서 다시 천천히 이렇게 꺾이거나 일어났을 때 무릎을 이렇게 뒤로 밀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90% 정도만 펴는 느낌으로 무릎이 딱 잠겨있지 않도록 부하가 많이 가볍게 관절에 그래서 항상 무릎은 뒤로 땡기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스쿼트 한 세트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폭은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은 상태에 발끝 바깥으로 벌려주시고 그대로 이 다리 사이로 고관절이 물려서 내려가는 걸 생각하시면서 깊이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깊이는 옆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의 무릎과 엉덩이가 수평이 될 때까지는 내려가 주셔야 되고 일어날 때는 최대한 이 앞쪽을 잡혀준다는 생각 그리고 이 복부 윗부분도 어느 정도 들려서 명치가 정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인지하시면서 동작을 수행하시면 스쿼트 잘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는 동작은 덤벨을 들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평상시에 연습 많이 해보시고 혹시나 자세가 궁금하시다면 찍어서 우리 코치님들한테 보내주시면 피드백 해주실 거예요. 5, 4, 3, 2, 1. 다음에 할 운동은 백 런지라는 운동이고요. 바로 앉아서 번갈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상당히 뒤로 지지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무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항상 발끝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잡아내주시고 이제 무릎이 모이시는 분들은 아까 했던 여러 한발 운동들을 꾸준히 연습해주셔서 중심근의 근력을 조금 키워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체중은 뒷발로 이렇게 실리는 순간 자세가 이상해지고 무너져요. 그래서 뒤로 실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앞쪽에 집중해두시고 충분히 늘려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뻗을 때는 자세가 이렇게 막 돌아가지 않도록 한 번에 가능하면 가볍게 꾹 찝어주시고 체중은 앞쪽이 메인이니까 계속 집중해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한 세트 더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번갈아가면서 쭉 뻗었다가 그대로 가져오도록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무릎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집중하는 힘이 필요하고요. 골반이 옆으로 빠지면은 무릎이 안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골반 빠지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서 동작을 수행해 주시면 안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다만 무릎이 안 좋으신 경우에는 백런지가 부담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브릿지 동작으로 대체를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본수업 때는 여러분들이 할 때 다양한 대체 동작들을 설명해서 신체에 무리가 있어도 무리가 구조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10, 9, 8, 7, 6, 5, 4, 3, 2, 1. 네.
자, 그러면은 저희 했던 운동들을 다시 처음부터 삥 눌러서 가볼 텐데요. 이번에는 휴식 시간이 없이 40초씩 빠르게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이 없으니까 바로 가볼까요? 준비. 처음에 점핑 잭이었습니다. 시작. 제분 선수하면서 가주시고 팔다리 길게 뻗어내보겠습니다. 지금 봤는데 네. 160칼로리가 탔어요. 근데 제가 절반만 운동했잖아요. 그렇죠. 300칼로리 가량을 태워줬습니다. 겨울엔 또 다이어트 하기 좋은 소식이 계절이기 때문에 화이팅! 화이팅해서 가볼게요. 15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인 계속 넣어주시고 팔다리 힘들어도 끝까지 최대한 뻗어보세요. 10, 9, 8, 7, 6, 5, 4, 3, 2, 1. 크로스로도 바로 가볼게요. 준비 시작. 두 가지를 연달아서 하면은 심박수가 화라라라라라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유산소성 동작을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면은 훨씬 좋고요. 유모산소 복합 운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 복부라던가 체지방을 조금 더 빠르게 태우면서도 근육량 증가를 노려볼 수 있으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 해주실게요. 가슴은 좀 더 들어주시고 팔다리 교차할 때 높이가 떨어지면서 교차되지 않도록 높이 맞춰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네, 그 다음은 슬로우 복귀였습니다. 스쿼트? 업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자세 하나하나 끊어서 해주는 느낌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났을 때 무릎이 뒤로 펴지거나 허리가 쭉 꺾이면서 앞으로 배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계속 중심을 잡아보겠습니다. 무릎 잘 열어내실 거고요. 움직임이 있어서 발이 약간씩 옮겨지실 거예요. 하지만 그 자세에 맞게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봤어요. 5, 4, 3, 2, 1. 됐습니다. 그 다음은 암워킹 가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천천히 짚으면서 가주시고 손목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플랭크로 대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게중심은 뒤쪽에 최대한 가지고 있으시면서 천천히 중심을 앞쪽으로 이동시켜주는데 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슴 열어주시고 무게 힘 반반히 주셔서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돌아오실 거예요. 암워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등 아래쪽 하부 승모근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항상 귀랑 어깨를 멀게 하는 느낌을 기억하시면서 동작해주세요. 5, 4, 3, 2, 1. 오케이. 초가 얼마 안 남았어요. 눈이 마주쳤어. 해야 되나? 망설일 땐 합시다, 여러분. 네, 그럼요. 그 다음, 마운틴. 아, 마운틴 클라이머. 네, 준비. 시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복부 힘으로 끌어오는 느낌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선 너무 뒤로 빠지거나 앞으로 밀려있지 않도록 네. 체크 한 번씩 해주시고 저희 손 짚어내는 것도 어깨보다 너무 좁으면 더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깨 정도 혹은 조금 더 넓게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10, 9, 8, 7, 6, 5, 4, 3, 2, 1.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30초씩 갈게요. 시작. 코어 힘 주시면서 등 길게 밀어내시고 날개뼈 평평하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엉덩이 뒤로 무게중심 빠지지 않도록 앞쪽으로 밀어서 간단하게 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코어! 이 플랭크를 30초도 하기 힘들다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운동에서 코어 힘을 못 잡으실 텐데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5, 4, 3, 2, 1. 사이드로 넘어가서 그대로 지지해서 가볼게요. 길게 늘려서 유지해 주실 거고요.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앞으로 잡아주실 거고
귀랑 어깨 숙지 않게 유지해주실 거고 이 사이드 플랭크 할 때 여러분들의 이 주먹과 팔꿈치가 일직선이 돼야 돼요.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반대쪽 가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깨 아래에 여러분이 팔꿈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깨 아래가 아니라 팔꿈치가 미미하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날개축집 부분에 불편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위치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목을 조금 넓게 가주시는 스쿼트였습니다. 상체가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실 거고 마찬가지로 어깨나 가슴이 말려있으면 허리가 구부러지겠죠. 그래서 가슴을 열어내실 거예요. 가슴을 단순히 받쳐주는 느낌이 아니라 어깨가 같이 뒤로 돌아가면서 쭉 아래로 누르는 거의 탈액자세를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9, 8, 7, 6, 5, 이어 바로 연결해서 가보겠습니다. 중심 앞쪽에 완전히 고정해주시고 뒤로 무릎 들어올리는데 중심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해서 들어올릴 거고요. 하실 때마다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허리도 일자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진짜 다리만 가져오시는 거예요. 옆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거울을 보셔도 좋고 어느 정도 내가 거울을 보지 않아도 척추의 라인을 내 신체 감각만으로도 인지하는 느낌을 키우시면 좋습니다. 자, 반대쪽 가볼게요. 준비, 시작. 팔을 가져오면서 만날 때 복부까지 함께 사용합니다. 또 생각해 주시고 발도 지지했을 때 엄지 발가락, 새끼 발가락, 뒤꿈치 골고루 지지해서 딱 엉덩이에 힘을 잡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앞으로 가져오실 겁니다. 너무 좋아요. 10, 9, 8, 7, 6, 5, 4, 3, 2, 1. 그 다음엔 페이크 점프 스쿼트였습니다. 준비, 시작. 스쿼트로 내려갔다가 발사하듯이 위로 올려주는 동작이었고요. 앞발가락으로 가볍게 지지하면서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복각도 계속 잡아주셔서 일어날 때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대로 일어나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상체도 같이 움직이면서 가슴을 함께 열어내볼게요. 거의 다 나갑니다. 호흡은 올라갈 때 내쉴 거예요. 5, 4, 3, 2, 1. 하이니 클랩 가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저희가 쉽게 하는 동작들은 모두 코어의 힘을 유지하면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동작들이에요. 코어의 힘 풀리지 않도록 계속 잡아주시고 코어의 힘이 풀리는 분들일수록 허리가 아프다던가 이런 다른 구조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코어 운동만 따로 연습할 수 있는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9, 8, 7, 6, 5, 4, 3, 2, 가능하면 무릎 정도까지 내려가시면 좋지만 내려갈 때 허리가 너무 구부러지거나 자세우지 않으시면 조금 하프로 이렇게 컨포즈를 하듯이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대신 가능하면 자세 유지한 채로 무릎까지 그 이상 내려가는 걸 높이고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엉덩이 힘도 너무 좋지만 허벅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정말 좋으실 수 있는 무릎 계속 열어놓을게요. 5,
번갈아가면서 마무리로 백런지 해보실 거고요. 멀리 멀리 뻗어낸다기보다는 이 앞쪽에 디딤발 무릎이 안 나오는 데에도 집중해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하시는 실수는 할 때 무릎이 이렇게 살짝 밀리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게 무릎 뒤꿈치 위에 고정하시고 여기서 움직이지 않게 잡아두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나가지 않게 잡아두고 엉덩이에 힘이 빡 들어간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나실 겁니다. 5, 4, 3, 2, 1. 좋습니다. 저희 마무리로 간단하게 스트레칭 해볼게요. 그대로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 뻗어내주시고 아래로 눌러주실 거고요. 상체 기울여서 지그시 20초간 홀딩 해볼게요. 안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반대쪽으로 손 이렇게 한 칸씩 가서 한 번 더 깊숙하게 눌러줄게요. 좋습니다. 또 한 번 펼쳐볼게요. 그대로 아래로 눌러주시고 후. 이렇게 저희가 12월 웰컴 영상을 찍어봤고요. 222칼로리가 다 썼어요. 네. 여러분들은 400칼로리를 태우셨겠네요.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연말 회식이 있거나 약속이 있으신 날 너무 피하지 마시고 드시고 운동하는데도 자주자주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본섭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